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마서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본절은 구원의 성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당연히 사람이 하나님의 것으로 되돌려지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작품을 만들면 그것은 만든 사람의 것이 되겠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사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이 자기가 자신이 하나님 것이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그 죄인들을 찾아서 아들의 피값을 주고 다시 구매를 하십니다. 그래서 구매하다라는 뜻에서 구속이다, 값주고 내가 샀다라는 의미에서 구원을 구속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아주 강한 이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자기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내 생명을 내 것이라고 말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사람이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자기 자신이 가져가 버렸습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잘 보시면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는 대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간단합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눈으로 볼 때는 자기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죠. 자기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자를 준 하나님이 문제고 또 이 여자가 나를 유혹했기 때문에 이 여자가 문제인 것이지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무서운 얼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생명이 자기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자기 만족입니다. 이기심과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습니다. 지배하려고 들어요. 또 이렇게 치받습니다. 싸우죠. 분쟁과 속임과 폭력과 뭐 이런 것들이 가득한 약육강식의 세상이 바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도덕적인 문제 이전에 이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도 자기 수양으로 점점 도덕적인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정치적인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죄가 불순종과 반역으로 시작되어가지고 사람이 죄의 지배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구원은 마땅히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함으로써 이 하나님이 그 죄로부터 사람을 구해 내시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결될 문제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자기의 것으로 사람을 삼고 또 순종한 그 백성들을 죄의 행포와 지배로부터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은 구원하신 이 사실에 대한 확신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최소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만 명확해져도 우리가 지금 머리 아프게 만나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해결되어 버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1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기 땅에 또 자기 백성에게 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소유주이시고 자기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빛은 우리 양심과 이성을 밝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거짓된 확신들을 이렇게 들추어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의 이 죄성이 드러나고 날 것 같으면 사람들이 이 예수를 영접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면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